짙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저택. 계곡 위에 자리 잡은 집은 언제나 음침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묘하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찾다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짙은 안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이 여인은 마치 상복을 연상케 합니다. 어두운 분위기, 칙칙한 옷,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인형, 누군가 만들다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의 관계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도나 베네비엔토, 그리고 하얀 드레스의 인형의 이름은 엔지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인형 수사로 추정되며 인형인 엔지를 조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화술을 통해 인형이 말한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엔지뿐만 아닌 다른 인형도 조종이 가능하죠. 또 다른 취미로는 꽃을 기르고 있는데 그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지만 자기 친척의 무덤에서 노란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노란 꽃은 특수한 식물로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는 꽃가루를 분비합니다. 이처럼 저택 안으로 들어온 자는 자신도 모르게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며 그들을 환영해주는 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록 끝이 계곡의 벼랑 끝일지 모르지만 도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은 죽음으로 이어지죠. 현재 그녀가 머무는 이 저택 안에는 수많은 목각 인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목각 인형과 다르게 엔지를 특별히 여길 정도로 거실에는 그녀와 엔지의 조상으로 존재하죠. 허나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적 도나는 계곡 위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계 귀족 출신으로 동유럽에 정착한 지 오래된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도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어 자연스럽게 대인 기피증이 생겼죠. 이렇듯 그녀를 돌봐주던 아버지는 도나를 위해 엔지라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줬습니다. 도나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을 자신의 동생 마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이자 자신의 또 다른 가족으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나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렇듯 도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나는 어린 나이에 양친의 여이고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엔지가 아닌 이전에 다른 가족도 있었는데 1950년도 그 무렵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으나 버나뎃 베네비엔토라는 자는 아더 미란다의 실험 대상으로 끝내는 사망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방문객이 도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더 미란다. 얼굴에 있는 큰 흉터,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지저분한 인형. 그녀는 홀로 남겨진 도나를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 주입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도나의 인형에게도 카드를 이식하고 도나가 가꾸던 콧마저 이식했죠. 비로소 도나에게도 힘이 생겼습니다. 인형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는 신비한 콧. 이처럼 도나는 미란다에게 감사할 뿐이었죠. 어릴 때부터 도나를 돌봐왔던 한 집사가 있는데 미란다에게 걷어진 초기에는 순수하게 미란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도나는 집사를 위해 죽은 아내의 환각을 만들어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등 그 능력을 마냥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집사도 도나에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도나는 미란다를 따라 부여받은 능력을 더 강하게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찾아온 낯선이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모른 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이오하자드 도나 베네비엔토 스토리입니다. 사실 도나는 능력적으로 보면 인형술사 또는 환영술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일반 인간과 다를 게 없죠. 어린 시절 도나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여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득 찾아온 미란다는 그저 한 줄기의 빛이었죠. 사실 미란다는 3인칭 나타나 마을 전체를 집어삼켜 자신의 검은 속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좋게 도나와 만나게 됐죠. 아니면 도나를 일부러 노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와 엔딩에 나오는 어둠의 동화가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검은 사신은 도나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에 등장하는 도나 베네비엔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anished into the trees. Mother's worried cries faded fast as the girl ran on over vine, under branch, and into the forest deep. Feeling strange eyes upon her, the girl recalled Mother's scary bedtime tales, and her throat began.